제품도 사이다랑 보리차랑 이렇게 우리가 섞어서 마시면 비슷한 맛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이다랑 콜라도 눈 감고 마시면 자꾸 배 못 모르죠. 네. 우유에 보리차를 섞으면 커피 맛 우유가 된다. 빛나라 지식에. 네. 하나, 둘, 셋. 덕치는 나이가 들면 네모한다. 자, 덕치라는 생선.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 저희 광어예요. 아, 오, 진짜? 예, 광어입니다. 광어예요? 덕치가 광어죠. 네. 설마 죽는다는 아니겠죠? 나이가 들면 동물도 심리 좋으니까. 어, 괜찮은데요? 나이가 들면 늙는다? 그런 거 아니겠죠? 덕치는 나이가 들면 네. 비늘이 거꾸로 선다. 비늘이 거꾸로 선다. 비늘이 한쪽 방향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이제 뭐 별로 다닐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덕치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작아진다. 원래 이렇게 더 커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덕치는 나이가 들면 모양이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눌리면서 약간 네모스름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치는 나이가 들면 지포처럼 된다 이거죠. 지포처럼. 광어는 눈이 왼쪽, 덕치죠. 덕치는 왼쪽, 가자미는 오른쪽에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있죠. 그러면 눈이 위치가 바뀐다. 우와. 나이가 들면. 광어가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왜? 왜냐면 한쪽을 늘 한쪽 세계 한쪽 사이드만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관광을 하는 거구나. 이제는 이쪽도 이제 이쪽도 한번 보라고. 어? 이쪽도 한번 보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다음 왼쪽으로 잘 사시오. 김호철 씨 말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이쪽만 보고 살았잖아요. 네. 이쪽 보고 싶은 거죠. 넙치는 나이가 들면 선다. 알았다. 똑바로 옆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왜요? 그건 난 모르지 난. 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있어요?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다. 두 분의 대답을 손다 아니야? 합쳐서 말씀을 하시면 어, 정답이 됩니다. 누가 누가 보겠습니다. 넙치는 나이가 들면 진짜 네모 한다. 설마 설마. 넙치는 나이가 들면 광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물고기 넙치. 정말 신기한데요? 부드럽고 쫄깃한 맛으로 횟집에서 주저없이 시키게 되는 횟감의 대명사. 이런 넙치의 눈이 머리의 왼쪽에 몰려있다는 건 회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원래는 넙치도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는 제보. 다른 물고기들처럼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었다니 살아있는 넙치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가자미목 넙치과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볼 수 있으며 바닥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꾸는 재주가 있다. 납작 엎드려 옆으로 헤엄치는 생활을 하는 넙치. 천적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몸을 숨기는 영리함을 보여준다. 보라, 저 눈이 모래인지 뭔지 구별하기 힘든 노릇 위장수 하나는 끝내준다. 자기가 무슨 카멜레온인 줄 아는지 자유자재로 색을 바꿔 몸을 숨기는 은폐술. 실로 대단하다. 숨은 그림 찾기 아니 숨은 넙치 찾기. 어디 어디 숨었나. 된장 밑이 어둡다. 아니 지나가는 개 발 밑이 어둡다. 눈이 저기 눈.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몸을 숨기는 재주도 모자라서 눈을 돌리는 재주까지 있다니 정말일까? 넙치잡이 어민들이라면 알고 있을 터. 저기요, 넙치는 돌아가는 거 보신 분 없나요?
눈동자에 들어가갔지. 눈은 안 들어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정말 안 들어가나요? 자세히 안 봤으니까 모르지. 잡으면서 딱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봐도 뭐 돌아가는 안누나 그거 쳐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본 적이 있을까? 눈 돌아가는 거 보셨나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눈 하나 자체는 돌아가는데 눈 생긴 자체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강호가 무슨 카멜레온이야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게. 얘기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강호는 강호고. 뭔 소리야? 박사들한테 물어봤어. 괜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속 편하게 직접 관찰해보자. 눈동자를 굴릴 줄 알지만 눈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도대체 어딜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든 어류를 배양하는 연구소를 찾아가 봤다. 박사님, 넙치 눈이 돌아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넙치는 다른 해산 어류처럼 아래서 부화할 당시에는 좌우 대칭으로 위치하지만 부화 후 한 달 동안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부화 후 한 달 사이에 관찰하면 볼 수 있다? 그럼 넙치 알부터 준비해야겠다. 넙치 한 마리가 1mm의 알들을 대략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 낳는다.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니 투명한 날 속에 꿈틀대는 넙치와 영양분이 되는 요구가 한 개. 넙치 눈 들어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30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됐으랴. 근데 정말 볼 수 있을까? 2006년 6월 10일 관찰 시작. 신선한 해수로 알이 성장하는 쾌적의 환경으로 리모델링 해주고 넙치알 입수. 넙치의 부화와 눈이 돌아가길 기다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토고를 물리치는 쾌거를 이룩하고 한국 축구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 후 폐막을 맞았으며 북한의 김영남 씨의 눈물겨운 가족 상봉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째. 과연 넙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눈이 돌아갔을까?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부화 4일째 활발하게 움직이는 좌우들. 그런데 눈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 14일째 미미하게 보이던 눈이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넙치도 치어시기엔 다른 물고기들처럼 세로로 헤엄친다. 게다가 눈이 양쪽에 달렸네. 부화 20일 후가 되니 땅바닥에 가라앉을 준비를 한다. 이제 누워서 헤엄친다. 자, 이제 눈에 변합니다. 넙치의 배 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상태. 부화 4일째는 눈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부화 12일째에 접어드니 눈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14일째, 17일째를 지나면서 눈이 점점 올라가는 게 빨라집니다. 19일, 23일이 지나는 동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동을 하더니 30일.